아, 여기요. 바쁘신데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. 아니, 무슨. 근데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사오긴 했는데. 저 이거면 돼요. 아, 예. 근데 어떻게 미술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생각을 하셨어요?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. 무작정 나가서 걷고 싶은. 하필이면 그 종착지가 여기라는 게 의미심장하죠? 우연이에요. 정말 우연이요. 그렇다고 할게요. 선배님도 형수님도 진짜 멋지십니다. 선배님은 저 콘서트는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네. 아니 저 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어서 가서 해보세요.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금방 차 가지고 올게요. 발도 안 좋으신데. 정말 괜찮습니다.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. 혼자 보내면 저 나중에 선배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. 괜찮습니다. 그래도 한 기자님, 웃으면서 괜찮다는 말이 거절이 아닌 걸로 전달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면 많이 무안하실 거잖아요. 감사했어요.